반갑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선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 얼굴이 있을 때 나의 정신이 깨어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나의 영혼에 와서 닿을 때 그때서야 나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습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눈 가르침이란 가르칠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는 가르침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적게 가르치더라도 자꾸 실습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가르쳐드렸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에 뭐 워낙 요약을 잘해 주셨지만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약을 잘해 주셔도 저는 또 얘기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 중에 하나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 토론을 해보다 보면 말이에요. 이 학생들 가운데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만 발표를 잘하면 토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표를 잘해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토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하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반면에 발표는 신통치 않아도 토론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쩌다 한번 생기는 것은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잘 잊어버리는 것이 능력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은 자꾸 반복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체로 원리가 있잖아요. 발표를 잘했는데도 오늘 토론이 잘 되겠다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썩 잘 못했는데도 토론이 참 재미있게 유익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발표를 잘해도 나머지 사람들이 맞장구를 잘 치지 않으면 그 처음 5분 10분만 할 때고 뒤는 그냥 시간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별 재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신통치 않아도 맞장구를 잘 치면 아 그렇다 일리가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이게 토론이 하나하나 더 쌓게 돼서 더 좋은 경우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런 내용을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하든지 미리 꼭 부탁을 드리고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미리 꼭 부탁을 드리거든요. 1인당 4사람씩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강의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려요. 당신 앞뒤 좌우에 있는 4사람이 당신의 환한 미소를 보고 깨어나서 잠 안 자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4사람씩 책임을 져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조는 사람이 있어서 옆 사람 보고 좀 깨워달라 그랬더니 그 깨우는 사람이 깨워주긴 하는데 투덜투덜 불평을 하면서 깨워드리는 거예요.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왜 깨우기는 나를 보고 깨우라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우리는 미리 깨우고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는데요. 또박또박 인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인데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다른 분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우는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이제 정리한 책인데요. 사실 이 기쁨,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말이죠. 어떤 현상을 느끼냐면 재미있는 것을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재미있기만 하면 거의 모든 게 용서됩니다. 비윤리적이어도 재미있으면 다 그냥 하고 뭐 신문에서 한두 마디 쓸 뿐이지 그거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삶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이나 내삶 자체가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사회도 재미가 없고요. 우리가 대체로 기쁨을 생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기쁨을 자기가 생산을 못해요. 근데 필요는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제 고만 살까 생각을 한 거니까. 어디선가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비윤리적이고, 조금 이제 저질스럽고, 그래도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용서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생각해요. 하여튼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기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겠는데, 너무나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재미없어도요,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열심히 했어요. 공부하다가 재미있어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혼도 재미있어서 하나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가문 대 가문을 하라니까 그냥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재미를 알고, 또 행복하게 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순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재미없으면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재미없으면 끝까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으면 끝까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요즘은 재미를 느끼다가 나중에 깊이를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아이들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거기 그렇게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밤잠 안 자고 하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거기서 크게 잘 쓰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의 종교니까 이것을 잘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동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뭔가 봤더니요. 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기쁨이란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얼굴로 막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이 정의를 이제 보고 또 여러 가지 깨달으면서 그전에 제가 강의할 때 겪었던 이 곤란 같은 것들의 이유를 알게 됐죠. 그 옛날에 제가 학생들 이제 기독교 개론 이런 거 강의하고 체플에서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질 않아요. 교회와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기쁜 일이고 또 쉬운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지 않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또 이렇게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잘 듣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교인들이. 반면에 우리 학생들은 안 피곤해도 그렇게 열심히 안 듣거든요. 그냥 맨날 시계만 보고 언제 끝나나. 시계 보는 것까지는 내가 감당하는데 어떤 애는 시계를 흔들어요. 이게 죽었나? 왜 이렇게 안 가지? 5, 6시간이 안 가면 그러겠어요. 근데 하여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하고 또 반응을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두 종류의 학생을 가르치기가 언제나 어렵거든요. 첫째는 질문이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반응이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어른들은 고생을 좀 하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애를 어떻게 하나? 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 늘 질문이 있고 실질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 보인다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 뭐 맨날 뭐 밑에만 보고 시계 보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환한 표정을 보고 강의를 하고 싶잖아요. 옛날에 그저 철없을 때몇 마디 했죠. 학생들 보고 좀 웃으면서 강의 들으라고. 웃으면서 듣자. 이렇게 니네 집에 뭐 초상난 일 있냐. 좀 즐겁게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웃거나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줄 아세요? 결과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오히려 더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뭐냐면, 이게 명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기뻐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권유로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이 기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이제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것이 없는 것은
그러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줄 수 없는 것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요. 거둘 수 없는 것은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요. 진열장이 늘 어두운 것은 창고에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그냥 적용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아, 이게 그냥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는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기쁨이 없을 때 특징은 하나도 우리에게 와닿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대개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우리 잘 알려진 목사님께서 북한에 다녀오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북에 가보니까 이북 사람들은 불행한데, 자기가 보기에 당신이 보기에 불행한데 불행을 불행인 줄 모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남에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이것도 행복을 행복인 줄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감각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은 그 별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창문을 딱 열면서,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저번에 병원에 신방 갔다 왔을 때 보니까 그 못 걷고 자기 발로 못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나는 참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와닿는 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강의할 때도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보니까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서 닿고 차곡차곡 쌓이면 그 기뻐하라는 얘기 안 듣는 사람이 얼굴이 싹 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 아니구나. 기쁨의 반대말은 무감각이구나. 무감각.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영적인 무감각, 우리 영혼의 무감각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무감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제가 질문을 갖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좋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기가 힘든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이 사는 거주 조건이 다 좋아졌거든요.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모자란 것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것들은 많아졌는데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는 고마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짜장면 하나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뭐 보통 이렇게 대접해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컷 배부르게 만들어 놓고 짜장면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러한 감각의 회복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표현이 중요하더라고요. 표현. 이 마음에 좋아하거나 행복한 마음이 있어도 이 느낌만으로 남으면 절대로 오래 가지도 않고 남에게 건네질 수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얼굴 표정 중요하고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행복한 게 아니다. 이 언어와 표현이 차지하는 역할, 이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좀 많이 권하고 싶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을 봤을 때 이걸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잘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또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하도 말씀드린다면 기쁨에 있어서 세 번째는 소원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일정 기간 행복하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이 소원이 잘못됐거나 이 핀도 안 맞는 것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루어질 것을 원해야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골라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떤 목적지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건 장기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내가 걷는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 사랑은 길 사랑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길을 길 걷는 거 행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이 모임 잘 참석하셨어요? 어떻게 여기 참석하게 되셨죠?
뭐 책을 읽거나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참석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책 안 읽고도 온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됐는가? 어떤 분들은 여기 꼭 오기로 원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어떻게 해서 오셨는가 봤더니 정답은 이거래요. 우리 이 예배당 들어오는 길을 걸어 들어왔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깨달음이었어요. 걷는 길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을 잘게 부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 세 가지를 이제 제가 강조를 해서 아까 요약해 주신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행복해지는데 아주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까도 잘 표현해 주셨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디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 특별한 주제를 부탁받지 않은 첫 번째 가는 교회는 이 꼭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해요. 감사가 우리 인생을 참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하더라. 그래서 감사가 뭔가 봤더니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더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감사가 참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것을 받은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감사가 행복을 가져온다. 이것은 뭐 더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능력 있게 한다고 하는 건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곧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시험이 뭔지 아세요? 시험이란,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시간이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시간이 시험이더라 이거예요. 그 종이에 쓰고 나가는 것이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누가 성적이 안 좋은가 보니까 감사가 부족한 인간들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못한 학생들은요, 꼭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낼 때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책에 보니, 저 책에도 썼습니다만, 채점 하는데 어떤 애교 있는 학생의 답안을 봤죠. 한 문제도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F를 주려고 했는데, 선생님,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써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애김수라도 줄까 말까. 그러다가 이 학생도 이제 F를 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감사의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데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학생이 점수를 못 받은 이유는 감사는 했지만 이게 추상적인 감사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면 구체적으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보존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섭리. 또 가든지 나를 이끌어주시는 인도함의 섭리가 있는데요. 뭐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졌고요. 또 조금 욕심을 제가 낸다면 제가 우리 집안이 어려울 때 적용을 했더니 이러한 결실과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쓰고 나가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학생은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는 길로 접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이 바울이 행복하게 살았던 비밀 가운데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이 잘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 네. 다른 사람들은 너 그렇게 고생해서 어떡하냐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 아까도 요약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상대방의 좋은 면을 먼저 보고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이란 좋은 면을 먼저 보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네. 사랑이란 상대방의 좋은 면을 먼저 보는 능력이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한 거죠. 특별히 제가 이 기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개 보면 우리가 이 허를 보는 데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갖는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대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요. 사람은요, 생각보다 일관적이랍니다. 행동이나 습관이 아주 일관성이 있대요. 예를 들면 잘못하다 보면 이제 남 탓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때문에 문제다, 저것 때문에 문제다. 웬만하면 남 탓하지 마세요. 변명 같은 거 별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보이는 대로 탓한대요. 뭐 너 때문이라 그러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근데 듣는 사람이 듣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꼴보기 싫어 집에 가고 나면 자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탓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탓을. 눈에 보이는 대로 탓을 하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사랑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자기사랑이 있어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자기사랑이 이웃사랑의 토대입니다. 네. 건강한 자기사랑이란 뭐냐? 내가 나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요. 그 점에서 이렇게 좀 이 칭찬을 잘하는 것도 이 기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을 잘하는 것. 여러분, 칭찬을 잘할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칭찬 받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어떤 사람도 너무 아니라 그러는데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칭찬 받으시면 아, 고맙다, 나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 칭찬하면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란다,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또 매우 싫어하더라고요. 그건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칭찬받을 때 좋아하는 거. 제가 농담 하나 하면, 한 번은 여러분 이 설교자들도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미국 목사님 얘기인데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스스부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참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앞으로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지 생각을 하셨어요. 집에 가다가 사모님한테, 그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참 좋대.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목사님 사모님이 듣고 보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대꾸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교면적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어색한 침묵. 목사님이 좀 무안하니까 어떻게 칭찬이라도 한마디 받아볼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되나?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꾸하더래요. 이거 그냥 놔두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여보, 몇 명이나 되는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하나 적어요. 너무 잔인하다 싶어요. 우리가 각자 아이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도 좀 더 깊은 원인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점을 못 볼까요? 저는 이제 책 전반에 걸쳐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신앙적 관점이 중요하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것은 인식론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허물을 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만 보지만
나는 나의 동기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막 교회 와서 착한 일 하지만 좀 치사한 동기로 한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본성에 비춰와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사물이나 세상의 본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흔적과 껍데기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볼 때 옆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이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남긴 흔적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는 것이 있으면 그 애통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짜증내고 흘리는 눈물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애가 공부 뭐 해서 뭐 하나, 아유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모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 모습과 그 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다 껍데기와 흔적과 파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면 인생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껍데기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기쁨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것은 왜냐?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책을 읽은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이 그 프란체스카 존슨하고 로버트 킨케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3일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다루는 건데 그 남자 주인이 사진 작가잖아요.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이제 사진 찍는 것에 관한 책들을 공부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사진이 찍히는 대상은 물체가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풍경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모델이 좋아야지 좋은 사진이 찍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자기가 보는 대상이 그런 물체, 피사체가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없어도 빛만 좋은 곳에는 언제나 탁월한 사진이 찍힌다는 것을 사람이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사진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지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탄모습을 보지 못하냐? 그것은 내 눈에서 나오는 빛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서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에서 나오는 빛에서 보이는 세상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인간들 문제가 많은데 내가 그냥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충분히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빛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문제가 있어도 변화될 나의 미래 모습도 먼저 보시면서 오늘의 나를 정말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진저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기쁨에 있어서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현상에서 감각을 회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눈에서 나오는 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빛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은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긍정문으로 한번 바꿔서 따라해 봅시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좋은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 요즘에 저희 학교 강당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따로 강당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사가 익숙치 않아서 우리가 체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좀 보여주거든요. 비디오 중에 제가 뭘 보여주냐면 이집트 왕자 보여줘요. 이집트 왕자 거의 두 컷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컷은 모세가 이제 람세스랑 형처럼 지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십보라를 만나고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가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있어요. 노래 가사가 좋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이드로가 모세한테 여기 이 훌륭한 젊은이 우리 맞이합시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요. 자기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자기는 존경받을 만한 게 하나도 한 게 없다. 무디의 말이 생각이 나죠. 무디는 모세 인생을 3단계로 요약을 했잖아요. 한 살부터 마흔 살까지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일을 할 사람이다. 그리고 마흔한 살부터 여든 살까지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인간, 무익한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nobody. I am nobody.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년을 모세는 자기가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써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다.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다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그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노래를 불러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네.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 진정한 가치를 알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평소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 기쁨 가운데 유통의 기쁨이 크다. 아, 이런 것을 또 강조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유통의 기쁨. 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늘 제 직업을 유통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지식 유통업이 내 직업이다. 제가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 직업이고 교회에서 혹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유통업이 제 직업이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이 참 많이 바뀐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대학생 때까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거의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많이 수줍어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고쳐졌지만 이렇게 원고에 준 거 읽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미팅했을 때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기억이 나요. 그 미팅할 때 처음 한 10분, 15분은 서로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서 사느냐,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여학생이 대답할 때 다음에 뭐 물어봐야 되나 고민하고 앉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또 막상 학교에 가니까 굉장히 또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한다더라고요. 뭐 특별한 준비가 없대요. 다른 또 선배나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자기는 뭐 특별하게 뭐 준비하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이 자식들이 안 그쳐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근데 저건 막상 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서 제가 노력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말을 잘하는 사람 보니까 되게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재미있게 해서 제가 뭘 했냐면 농담집을 사서 이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얘기할 때는 되니까 저 말할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농담집을 읽을 때는 재미가 있는데 막상 말하니까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실패가 반복되잖아요. 이거 아니한만 못합니다. 열등감만 더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부터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릴 뻔했는데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아,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나까지 잘할 필요 있냐. 나는 그중에 다른 사람 잘하는 거 좋아하다가 한두 가지만 유통하면 됐지 라고 생각한 것이 그때 이후로 제가 유통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 일찍이 제 안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통업에 종사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거 제 인생을 살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혹시 설교나 이렇게 강의 이렇게 칭찬받으면 아냐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맙다 그러고 왜냐하면 저도 남의 듣고 괜찮아서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전달하는 설교나 강의 내용을 높이는 것과 저 자신을 높이는 것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게 빠진다고 내가 덩달아 높아지실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좋아서 만약에 이러한 가르침을 제가 몰랐다면 나도 막 나를 학대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어떤 이런 복음적인 시선, 복음적인 가르침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책에서 읽었다고 곧바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읽으면 집사람한테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리허설을 많이 하죠. 이게 얘기를 많이 하고 반응이 신통치 않잖아요. 절대로 밖에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반응이 좋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그러면 내가 가까운 또 학생들에게 강의 때 해보고 좋은 것은 또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누리교회 와서 얘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교회에서 해봐서 반응이 안 좋은 거 또 다 뺍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만 골라서 또 하거든요. 제가 이 유통 자체를 상당히 기뻐하죠. 다시 말하면 제가 유통업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품이 한두 가지 개발이 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열등감에 대해서 조금씩 적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잘하는 사람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유통을 하면서 그 사람의 그릇이나 나의 그릇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합니다. 저 그릇에서 이 그릇으로 옮겨지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뿐이지 그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서 주눅 들어본 적도 없고 하찮은 것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무시해 본 적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무시고 뭐고 안에 그분에게서 내게 무엇이 오는가.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도 좀 적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이 좋으면 족하지 않겠는가. 시므이가 다윗에게 뭐라고 욕했건 간에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하여튼 그런 것을 열등감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런 성격이 생겨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냥 유통업을 하다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강의를 잘하거나 설교를 잘하거나 글을 잘 쓰면 제가 아주 좋아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통업하니까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제 안에 야 장사 미천 하나 건졌구나. 저거 가서 써먹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분들은 너무 바빠서 여기저기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대신 가주잖아요. 못 가는 곳에. 그래서 내가 우리 최 목사님 가깝기도 하고 전화 받았을 때 영저 산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안 올라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영저라고. 근데 이제 그냥 명저의 내용들을 조금 전달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제 삶에 상당히 많은 기쁨은 뭐냐면 다른 사람 잘하는 거 그중에 한두 가지 받아갖고 전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얘기하다 보면 이 강의하는 데 신경 쓰다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제가 한국말을 비교적 늦게 배웠거든요. 제가 쓰는 말들의 상당 부분은 잘만 생각하면 야 이거는 몇 년 몇 월부터 쓰기 시작한 단어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게 많아요. 이게 내 것 가운데 내 것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잘하는 거죠. 예를 유통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질문 바꿔야 되겠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95년부터 쓰기 시작한 말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유통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 구멍가게 다닐 땐 유통업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대형 한점이 들어오면서부터 유통이라는 말이 이제 신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유통인지도 모르고 한 건데 그때부터 제가 어디 잡지에다 글 써주면서 유통이라는 말을 썼다가 그 다음부터 제가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모자란 게 많지만 좋은 것을 많이 받으면 지금 못 받아서 그런 거니까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 조금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 책임만은 아니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사랑을 적게 받아와서 그런 거죠. 미움과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이제 지금부터라도 미움을 이기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유통 생각하면서 인간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너무 비난하면 안 될 것이 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다 좋은 말하고 싶죠. 좋은 말이 없는데 기분 나쁠 때 좋은 말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받거나 할 때 다 우아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생각이 나야 하는 거지 생각이 안 나면 당황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다 조금 기분 나쁜 얘기 들어도 그저 너그럽게 받아주고 싶지요. 그 성품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잘못하는 사람들 자기 있는 것 가운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걸 준다 그래요.
뭐 안 알겠지만 뭐 싸우다가 막 주전자 던지는 사람 너무 비난할 게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칼 집어 던지려다가 참아가지고 주전자 던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무튼 우리의 실상이 그러하다면 이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 자꾸 잘못할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잘 전달하면서 쓰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너무 시대가 좀 어려워서 좀 험해서 아쉽습니다만 안타까웠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비극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래도 세상이 평균 수준이 낮아졌으니까 나 같은 인간도 쓰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많이 받았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여튼 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잘 유통하는 것도 상당히 기쁜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야 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계속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기쁨대에서 쓰면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랑하되 지치거나 포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또 사실 사랑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거군요. 인간은 유한하죠. 유한하다고 하는 건 뭐들 테냐면 그 한자가 끝 한자니까요.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때 이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것도 지혜롭죠. 근데 아무튼 끝내야 할 지점이 오지 않았는데 끝내는 포기는 좋은 것이 아니죠. 옛날에 제가 어디 잡지에서 봤는데 어디 그 인터넷에서 봤나요? 송파구에 어떤 제2여자고등학교 3학년 13반에 급훈이 있대요.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잠실여고인지 뭐 정신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급훈이 뭔지 아세요? 3학년 13반의 급훈. 포기란 김장할 때만 쓰는 말이다. 아시 그 3학년 학생들의 급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나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노력 가운데 중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중단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하다가 그만두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되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자주 보시고 반응을 체크하세요. 저 인간이 내 사랑에 대해서 자세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아주 반응을 체크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사람이라면 학생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반응하나 기쁘게 반응하나 아닌가.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여러분 자기 반응을 자꾸 체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선물로 받게 되실 거예요. 첫째, 사랑을 중단하는 여러분 자신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지치니까. 두 번째,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 따위 인간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 대상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요. 이것도 역시 받아주는 거니까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늘 마무리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더라도요. 내가 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자라요. 우리 아이를 사랑해도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으로만 얘를 사랑하려고 하면 혹시 모자라다고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을 얘기할 때는 공급의 능력이 인생의 능력이다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에 유통되는 것이 없거나 적거나 썩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나쁜 것이 유통된다면 나쁜 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가게 해서 나쁜 것이 자리를 내주도록 하라.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거지할 때 이 더러운 부정물로 설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뭐 찌꺼기가 있으면 거기 물이 들어간 순간 부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설거지 못하는 것이고 세척기처럼 강력하게 분사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물이 지나가면서 더러운 것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 안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인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기는 더 큰 사랑을
그 이후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랑을 많이 내가 받을 때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고 그걸 인용을 하죠. 좀 중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받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면 이 시를 많이 인용을 해요. 이 시는 보니까 아마 어떤 여자분이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고 쓴 시 같아요. 좀 속썩이는 남편을 둔 아마 여자분이 썼는지 모르는데 이 시는 저희 집사람이 쓴 것입니다. 유통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유통은 이제 불가피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생산할 수 있었다면 누가 유통을 했겠어요?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통을 한 거죠. 게다가 유통하게 되는 불가피함은 어디서 오냐면 남의 것을 소비하는데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네가 해라 그래. 다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소비하다가 좀 불평을 얘기하면 너 잘해봐라 너. 근데 나는 생산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생산할 능력은 없고 소비되는 상품에는 만족을 못하겠고 해서 하는 것이 그 중간 단계에서 그중에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좋은 부분을 유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유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순기능은 뭐가 있느냐? 유통은 소비와 생산 사이를 연결하는 절묘한 통로가 됩니다. 생산할 능력이 없어 유통만 했는데 유통하다가 생산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저는 강의하는 게 다 남한테 들은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직업이 유통업이라 그랬죠. 전공은 모방과 표절이에요. 남의 거 베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의 문제의식은 독창성이 아니에요. 저는 독창성의 욕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 문제의식은 뭐냐. 너무나 좋은 내용을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이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처음에는요. 하여튼 재미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한 번 강의 부탁받아서 했는데 그때는 보통 선택 강의라는 걸 했죠. 선택 강의. 그러니까 학생이 몇백 명 있으면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몇 개월 했어요. 한 번 어디서 이틀 저녁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고민했는 줄 아세요? 한 번밖에 할 게 없는데 두 번을 해달라니까. 참 고민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번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저쪽에서 말을 하기를 그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내용이 참신하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이 한 번 같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이거 다 뺏겨서 하는 건데 큰일이구나.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뭘 깨닫게 됐냐면 이 김장의 원리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가을에 배추를 이제 뭐 어떻게 고춧가루, 젓갈 섞어서 김장을 하는데 이게 배추가 배추 그대로 있으면 표절이거든요. 그냥 남의 거 그냥 옮기는 거예요. 표절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추가 배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효소라는 것을 넣어놔서 산소가 있을 때는 유기체가 호흡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효소가 발효를 하거든요. 발효가 돼서 김치가 되는데 배추는 내 것이 아니지만 배추가 김치가 된 것만큼은 전달하는 사람도 약간은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야 인생이란 그러니까 생산자가 되는 과정을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인격이라고 하는 그 기계가 생산하는 과정. 인생이란 유통하다가 물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다 만들어 놓고
좋은 말, 좋은 행동들 생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혀 걸맞지 않은 인간을 먼저 부르셔서 인격에 걸맞지 않은 말들과 행동들 유통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선의 문제 이런 것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능력을 낳는구나. 자격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오히려 자격과 은사를 더한다는 것을 제가 이 유통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원리를 너무 길게 되다 보니까 원리만 그냥 하나 추가하면 유통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실은 이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보고 좋아하다가 유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유통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이해가 가끔가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사람은 이제 좋은 걸 생산했어요. 그러나 한 번 그 혜택을 누리고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오늘 같은 시대는 정말 잘하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을 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하지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았고 그걸 카메라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단물 빼먹고 잊어버립니다. 그걸 본 사람들 가운데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전혀 능력이 없어요. 좋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참 나는 답답하지만 그렇게 되는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 사람은 10번, 20번 생각하고 얘기하다가 탁월함의 원리랑 이 뒷사람이 더 많이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사람이 첫 번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성경에서 다음 세대가 위대해진 것은 먼저 세대의 위대함을 누리기만 끝이지 않고 이름 모를 곳에서 많이 유통한 결과이며 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유통인 줄 알면 탁월함의 겸손까지 더하는 거죠. 한 번은 여담입니다만 제가 유통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는 유통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소재를 개발하는 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다고 목사님 일리가 있다고 했지만 제 속으로는 하나님이 역시 그때그때 새 것을 만들어 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잘 전달하는 그리고 하여튼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렇게 두 차례로 권면을 하겠어요. 둘로 나눠서. 여러분 가운데 재능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잘 생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저처럼 별 뾰족한 재능이 없는 분들 우리는 다 같이 유통업 하십시다.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 텍스트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는 컨텍스트에 따르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두 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어진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기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기준을 바꾸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갖는 것이죠. 내가 들어보고 봄이 되고 수긍이 돼서 믿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세계관의 협조죠. 저쪽 세계관하고 세계관이 협조하는 것이고 불일치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을 때는 나는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가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없어도 전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없을만하니까 없게 만들어놨지.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많이 얘기할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기준이죠.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거라.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라. 제가 그렇게 시작은 안 해요. 유통할 때.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체플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잘 안 듣더라고요. 제가 못 견디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딴짓하거나 딴 데 보고 이런 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일찍 끝내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학생들 보고 체플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듣기로 원하냐.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니까. 자기는 듣고 싶은 얘기가 없다 그러고 일찍만 끝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랬는데 자기는 듣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듣기 싫어하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면 좋으니까 뭐냐 그랬더니 뭐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성경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큰일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학교에서 나보고 그런 얘기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 일단 안 되겠구나, 안 된다니까. 딴 얘기로 시작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어떤 얘기로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얘기를 시작하지만 제가 마무리는 사랑을 얘기해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라. 그게 하여튼 텍스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컨텍스트적인 것은 두 번째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들의 30분과 1시간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는 거.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끌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적인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것들이 제가 제 분야에서 취사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